저는 5살 딸과 3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 김영미입니다. 저는 오늘 엄마로서 제가 일상에서 겪는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민주주의?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되시나요? 애 키우느라 정신없는데 민주주의가 웬 말이냐 하면서요. 과연 민주주의는 아이 엄마들인 우리와는 거리가 먼 얘기일까요? 다음 동영상을 먼저 보시죠. 이제 야채도 먹어봐. 김치 하나 먹어봐, 김치. 자. 이제 안 먹으래요. 에이, 야채도 골고루 먹어야지. 얼른 더 먹어. 키도 안 먹어. 한 숟갈만 더 먹어. 응? 키도 안 먹어. 안 먹을 거야? 안 먹는 아이 키워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애 밥 먹이는 시간이 얼마나 피말리는 시간인지요. 편식하는 아이 반찬 골고루 먹으라고 야단치고 잘 안 먹는 아이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달래보고 동영상도 보여주며 구슬러 보다가 안 되면 결국 윽박도 지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 아이에게나 엄마에게나 밥 먹는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 아닌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 되어버리죠. 사실 애 밥 조금이라도 더 먹여보려고 노력한 것뿐인데요. 다음 동영상은 또 어떨까요? 벌써 1시간이나 봤어? 이제 그만 봐. 조금만 더 볼게요. 조금은 무슨 조금 그만 봐 이제. 아주 끝이 없네. 애가 울어야지 끝이 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 엄마라면 아마 여러 번 겪어보셨을 겁니다. 나 좀 편하자고 동영상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했더니 이제 동영상에 아예 빠져 사는 아이. 화내고 뺏지 않으면 그만 볼 생각을 안 하죠. 이런 관계가 계속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엄마와 아이가 행복할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모르긴 몰라도 이 엄마 아이 울리고 난 날 밤에 자는 아이 보면서 아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한테 미안하다 사랑한다 하면서 반성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될 테고요.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 그러나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버린 상황.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혹시 앞에 두 동영상에서 엄마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서의 공통점을 눈치채셨을까요? 뭔가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존중. 아이를 독립된 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자세 말이죠. 저는 이 문제의 답을 아이를 존중하는 엄마의 자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민주주의.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경청과 존중. 자, 이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이에게 먹고 싶은 음식을 물어보고 그 의견을 따라주세요. 누나, 오늘 저녁에 돈가스 구워줄까? 조기구이 해줄까? 조기구이. 조기구이? 그래, 조기구이 맛있게 해줄게. 아이가 먹는 메뉴를 스스로 결정하게 되면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아이는 더 잘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요리를 할 때 아이를 참여시키는 것도 아이의 식욕을 돋우는 데 도움이 되겠죠. 주말에 가고 싶은 장소를 물어보고 그 의견을 따라주세요. 모두가 누군가라고 말이에요. 이 책도 재밌네. 내일은 뭐하고 놀까? 아빠 쉬는 날인데 동물농장 가서 먹이 줘도 되고 공원 가서 킥보드 타도 되고 어떤 거 하고 싶어? 토끼?
토끼 먹여주고 싶어요. 아, 토끼한테 먹여줄까? 그래, 엄마가 그러면 당근 준비해 가면 되겠다. 내일은 동물농장 가보자. 그래. 어이구, 잘 먹네. 어이구, 전부 먹어버린다. 이미도 한번 하고 싶어? 어. 쭈쭈 먹어라. 쭈쭈 먹어라. 오, 잘 먹네. 오, 잘 먹네. 아이들 데리고 주말마다 나들이 자주 가실 텐데요. 그럴 때 아이의 의견을 물어 장소를 결정한다면 아이의 판단 능력도 향상될 테고 그 시간을 즐기는 마음도 커지게 된답니다. 아이도 할 수 있는 집안일을 나누어서 역할을 분담하고 실천하면 마구마구 칭찬해주세요. 아, 재밌게 잘 놀아있다. 유나, 근데 집이 너무 지저분해졌네? 같이 정리 좀 하자. 유나는 어떤 거 정리할래? 책 정리할래요. 책? 그래. 책 유나가 정리해주고 엄마는 그럼 장난감 정리할게. 유나가 도와주니까 벌써 끝났다. 고마워, 유나 덕분에 엄마가 금세 정리 끝냈네. 어렸을 때부터 아이도 가정의 주인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집안일을 하게 해주세요. 아이의 책임의식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엄마에게도 작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읽고 싶은 책을 스스로 골라와서 읽게 해주세요. 책 읽어주세요. 그래, 책 읽자. 어떤 책 읽을까? 골라볼래? 바바파파 색깔놀이 글그림 안내티종 달로스테일라. 바바가족이 모두 함께 나들이를 나왔어요. 안녕 얘들아, 뭐하고 있니? 바바파파가 물었어요. 아이가 고른 책 한 권, 엄마가 고른 책 한 권 이렇게 번갈아가며 읽어주면 아이가 좋아하는 책도 읽어줄 수 있고 엄마가 읽어주고 싶은 책도 골고루 읽어줄 수 있겠지요. 아이가 관심을 가질 때 새로운 걸 학습시키세요. 엄마, 제 이름은 어떻게 써요? 오, 유나? 글자 써보고 싶어? 유나 이름? 정유나. 한번 따라 써볼래? 여기 위에다가? 맞아요. 그래, 아래 써도 되고. 오, 잘하네, 정. 오, 유. 야, 성공! 다른 아이들이 벌써 한글을 다 읽고 쓴다고 내 아이 잡을 생각 마시고 아이가 흥미를 보일 때 자연스럽게 글자에 노출시켜주세요. 남과의 비교는 금물입니다. 미리 예고하고 상황을 종료시키세요. 엄마, 동영상 보고 싶어요. 동영상? 그래? 오늘은 딱 5분만 보자. 어떤 거 볼래? 레디꺼? 이제 1분 남았다. 조금만 더 볼게요. 다 봤어? 그래,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
아이가 한창 즐겁게 무언가에 빠져있을 때 갑자기 중단시키면 아이도 당황스럽고 화가 나겠지요. 미리 예고해서 마음의 준비를 시킨 다음 상황을 종료시키세요. 어때요? 이렇게 아이들과 관련된 일은 아이들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하게 되면 아이들도 자신의 의견이 담긴 행동은 자발적으로 더 잘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당연하다 생각 마시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아이의 그런 행동으로 엄마가 너무 기쁘다고 칭찬을 꼭 해주세요. 그렇게 된다면 엄마와 아이 사이는 훨씬 좋아지겠지요. 그러나 주의하세요. 무조건 아이 말에 다 따르라는 건 아닙니다. 아직 아이들은 성인이 아니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답니다. 그러니 아이의 안전과 관련된 일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엄마 아빠가 친절히, 그러나 단호하게 올바른 행동을 가르쳐 주셔야 해요. 한 번에 아이가 따를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알려주다 보면 결국 아이가 해낼 것이라고 믿어주세요. 특히나 어린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에 참고 참다 한 번에 버럭 폭발하지 말고 처음 문제 행동이 시작됐을 때 안 돼 라는 것만 확실히 개념 잡히도록 반복해서 단호하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키다. 안 돼. 물건 던지는 거 아니야. 물건 던지는 행동, 다른 사람 때리는 행동. 주로 문제가 되는 이 문제 행동이 발생하면 얼음처럼 모든 상황을 정지시킨 후에 안 돼! 라는 것만 확실히 인식시켜주세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이죠. 어때요? 민주주의는 나와는 거리가 먼 어려운 정치 얘기만은 아니죠. 아이를 키우는 우리 엄마들도 어린 아이들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쉬운 생활 습관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이와 자기 전에 나누는 대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잠자리에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잠이 드시죠? 그때 아이와 이런 대화를 해보세요. 그날 있었던 안 좋았던 일 하나, 그날 있었던 좋았던 일 하나, 그리고 내일의 바람이나 목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아이 한번 이야기하고 엄마 한번 이야기하고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날그날 있었던 일들을 서로가 알 수 있고 하루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며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잠이 들게 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존중. 내 아이를 나와는 다른 독립된 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세요. 민주적인 가정에서 존중받으며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자라난 아이가 우리 사회를 더 행복한 민주주의 사회로 만들어 갈 테니까요. 오늘도 아이와 함께 행복한 육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